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러 가세요.
12월이 지난달 첫날입니다. 지난달 소모와 악수를 기억하고 12월에 내 마음으로 저를 섬기겠다. 다시 우리에게 이뤄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날로 한 회의를 마감하고 12월로 새해 시작이 됩니다. 시작부터 마음가짐을 미력으로 살겠다. 다시 하고 대단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리겠다는 태도로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권능을 보며 내 자신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2장입니다.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신으로 우리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부정하신 과장, 현대에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필요하신 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기대되어 온전하게 하게 하시고 은혜와 나에게 혼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남성인 제게 사망해 둘 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하늘에 오시어 부정하신 거대한 국회를 한 자이시라.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원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로 같은 공대와 성도의 부재와 배를 벗어 하는 것과 공의 말과 용서를 믿습니다. 아멘. 대부입니다. 120분 130분입니다. 주목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대부분은 아래 사람들에 대한 비싼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우리 기도입니다. 아멘. 찬송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씩 사시고 가시고 오겠습니다. 구덩이를 한번 가져가 주십시오.